서운한 거는 이해를 해. 솔직히 너가 또 이렇게 다 솔직히 다섯 명을 다 인솔해서 데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. 근데 어느 정도 네가 우리보다 좀 아니까 너한테 어디를 가냐 물어보고 뭘 해도 네가 그걸 척척해줬으니까 하는 거고. 네가 고생하는 거는 알아. 아는데 네가 이때까지 또 시켜준 것도 다 맛있었어. 그리고 지금도 잘 먹고 있어. 근데 다만 매운 거는 맵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매운 거는 맵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웃으면 안 되는데. 웃음통이 절대 아니잖아요.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요. 진짜 가족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야. 맞아. 이게 해외여행 가서요. 친구들끼리요. 저런 얘기도 절대 얘기 안 하고 한국 와서 안 보는 사람도 진짜 많아요. 맞아. 뒤에서. 맞아. 뒤에서 얘기하고. 근데 가족이니까 그걸 얘기하는데. 근데 그것도 별로. 저런 게 똑같이. 우리 엄마. 우리 엄마. 우리 엄마도 저랬어. 매운 거는 맵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계속 근데 엄마는 너무 말라. 계속 맵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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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상 쓰면서 그러니까 시킨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만든 음식도 아니고 내가 뭐, 내가 갑자기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음식도 아닌데 서운한 느낌이 아주 확 올라오는 거야. 그렇다고 어떡하겠냐. 여기까지 와서 서운한 생각하지 말고. 나 진짜 방금 솔직히 얘기하면서 울 뻔했어. 진짜. 당황스러웠죠. 누군가가 잘못을 했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. 그만해라 라고 했을 텐데 사실 양쪽 다 말이 맞는 거잖아요. 진짜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모든 뇌를 다 돌리고 있었어요.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모든. 진짜. 어찌해야 고은아 말도 맞고 엄마의 말도 맞아. 그리고 서운할 수도 있지. 어떻게 사람이 서운한데 서운한 걸 말을 안 해. 그러다가 터지면 진짜 서울 가서 안 보는 거야, 우리. 그치. 누나가 여기 왔을 때부터 제일 앞에 있었어.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시간도 전에 이건 무슨 소스야 라고 해버리니까 우리는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누나를 보고 있었던 거지. 그치, 고은아는 다 안다.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. 그렇다 보니까 누나는 이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공부했던 건데 틀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틀리면 야 뭐야 마늘 들어있다며 마늘 안 들어있잖아 이렇게 돼버리니까 누나가 서운한 거야. 그치. 맞아. 미리 씨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.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씩 다 놓으면 돼. 내가 그러잖아. 우리는 엄마 아빠의 나이가 돼본 적이 없고 엄마 진아. 아빠의 나이가 돼본 적이 없고. 이런 식으로 중재가 되는구나. 저의 노력이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린다.